네, 윤석열 정권의 육상시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참모들이죠. 강의구 부속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이죠. 육상시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는 검찰 세력을 상징합니다. 윤 정권은 국민의힘과 검찰 세력이 기본축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촛불혁명, 시민혁명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원칙이고요. 굳이 살아야 된다면 대수술을 받아야죠. 자유당은 4.19 혁명 뒤에 군소정당이 되고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6월 항쟁 뒤에 민정당은 3당 합당, 네, 이런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대수술 대신 응급처치만 받은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응급처치만 받고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돌아가기 쉬운 정당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갖고는 이 정권이 유지가 되기가 힘듭니다. 국민의힘 갖고 안 되니까 민주당 정권에 있던 윤석열과 검찰을 스카우트한 거죠. 국민의힘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 정권이 살아나려면 정권 내부의 검찰 세력이 정치 기반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세력에서 정치 세력으로 변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윤 정권 생존의 관건인데요. 근데 검찰은 정치와 멀면 멀수록 좋은 거죠. 검찰은 원칙상 정치하면 안 되죠. 검사가 검찰을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정치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윤 정권처럼 검찰 세력이 집단적으로 정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 검찰 권력의 중립성, 공정성, 신뢰성을 깨뜨리죠. 정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이 정치를 한다면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이치죠. 그래서 육상시와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검찰 세력이 공인된 정치 세력이 되려면 지금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데요. 79년 12.6 사태와 12.12 쿠데타 이후에 전두환 신군부는 원칙상 정치하면 안 되는 집단이었습니다. 군인이 제대해서 개인적으로 정치하는 것은 관계가 없죠. 하지만 군인들이 집단으로 정치하는 것은 시대정신, 민주주의, 거역이죠. 이 검찰 세력이 집단으로 정치하는 거나 군인들이 집단으로 정치하는 거나 다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79년 당시의 신군부도 그 상태로는 공인된 정치 세력이 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이 80년 하반기에 공인된 정치 세력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된 거는 쓰리허의 역할이 컸습니다.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 이 전두환의 핵심 참모들이었죠. 형식은 참모지만 실제는 참모 이상이었죠. 이 쓰리허 중에서도 허화평, 허삼수가 핵심이었고요. 이 허화평, 허삼수는 네, 정권 내에서 독자 지분도 있었죠. 네, 바로 그 쓰리허가 신군부가 신정치 세력이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무리수를 많이 썼습니다. 전두환이 5.17 쿠데타, 5.18 광주학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네, 사실상의 임시정부 이런 걸 구성하는 무리수를 네,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치 세력이 되기 힘든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집단을 정치 세력으로 만들자니 네, 무리수를 네, 쓸 수밖에 없었죠. 예, 단순한 무리수가 아니라 네, 반역사적, 네, 반시대적 무리수였습니다. 정치하면 안 되는 군인 집단을 정치 세력으로 만들다 보니 무리수를 쓰게 된 쓰리허처럼 정치하면 안 되는 검찰 세력을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육상시 역시 무리수를 쓰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앞으로 육상시가 될 수도 있고 십상시가 될 수도 있고 예, 삼상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들이 검찰 세력을 윤 정권의 핵심 정치 기반으로 만들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무리수를 쓰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윤 정권 육상시의 행보에 네, 주목을 하게 됩니다.